나는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분이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겠어. 네. 나 공탁 걸 테니까 너희들도 걸어. 네네. 네. 그리고 정식 제안이죠. 그 정식 제안이야. 그리고 너희들 각자 2억씩 걷어. 그 정도가 돼야만이 너희들 전문가 초빙하고, 난 우리 측에 전문가 일체 한 명도 안 동원할게. 너희들이. 상대방 전문가들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또 우리 전문가 되면 또 뭐 짰다는 소리 나오니까. 예, 그럴 수 있죠. 너희가 인정하는 전문가들 입에서 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넌 곧장 저 청송으로 가야지. 이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하셨네요. 그러니까, 조건 없어. 어떻든 간에 뭐 수영을 해서 오든 밀항을 해서 오든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가 없으면 안 되고 네가 있는 조건에서 하는 거야. 정충재, 김일성, 최우현, 왜 너희들은 내가 2억에 동탁 걸고 너희들이 조언하고 있는 그 119-1번지에 대해서 동탁 2억씩 걸고, 김일선이도 2억 걸어. 정충재도 걸고. 왜냐? 김일선이야 정충재는 찢어졌으니까 각자 걸어야지. 너희들은 그 밑에 아직도 진실이 있다라고 허위방송을 계속 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너희들은 그것이 가짜란 걸 다 알면서 여태까지 무지한 너희 회원들 또 돈 빨아먹으려고 부딪혔지만 이제 나도 생각이 바뀌었어. 너희들 중에서 하여간 학자 김일성이 너도 2억 걸고 정충재 쪽에서도 최우연이가 걸든 걸어서 들어와. 다 들어와서 그걸 직접 파보자고. 파서 직접 너희들이 원하는, 지난번에도 내가 그랬죠,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전문가들 20명 다 집어넣어.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때도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너희들 손을 들어주고 너희들 편을 들어줄 거 아니야? 너희들은 말 그대로 잡범이고 사기꾼이야. 우매한 그러한 네티즌들을 돈 빨아 쳐먹으려고 하는 놈들이고 언제든지 좋다. 난 너희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으로 답을 하라 이거야. 하자. 좋다. 그럼 내가 정몽준 사장을 거기 가서 일주일 내내 무릎 꿇고 빌더라도 그 2억 범위 안에서 돈 주고 그 사람 영업한 거 못한 거에 대한 우리가 책임져 주고, 그리고 이제 이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놔야지. 정충재 넌 절대로 파자는 소리 못하지. 겉으로는 말할거리지만 절대 파자는 소리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해체는 작성이니까 머리 좋아서 그 다큐멘터리네 뭐니 하지만 너는 픽션을 쓰는 사람이라, 가짜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 그 불이 열리질 않게 학습을 하면서 꼭 겉으로는 치와처럼 와랄거리면서 열라고 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만약에 수일 안으로 안 열면은 나는 나대로 조만간에 내가 열 거야.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의뢰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이제는 독립을 찍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식적으로 선구자 영우 공주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초청장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여기에 답을 해서 이제 너희들이 오든 안 오든 나는 열려는 마음을 굽혀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해. 너희들 소원대로 뭔 짓을 해서라도 열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몽준 사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결심을 하고 나서 손해배상을 갖다 그쪽에다 물어주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안에 뭐 진실이 있다고 유골이 천구가 있다고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자리에서 자결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일 내로 너희들이 동탁을 걸고 진실을 따지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고 그렇게 가자. 이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 남지는 경고자, 내가 너희들과 이제 인연을 끊기 위한 분명한 수순에 들어갔으니까 잘 이해하고, 최우연 너처럼 넉나간 사람은 반드시 내가 그 밑에 그 불이
네가 미친 듯이 광문에서 다니는 그 허망한 헛된 꿈이 네 눈앞에 곧 펼쳐질 날이 있으니까 너도 2억 벌고 네가 보고 싶으면 빨리 2억 벌어. 어? 정충재한테 돌라든지 네가 돈을 어디서 구해오든지 공탁을 걸어 같이 나랑.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굴이 진짜 너희들 말대로 박승희가 판 굴이 아니면은 박승희와 정충재가 합작을 해서 판 굴이 아니면은 내 돈으로 처리하고 내가 깜빵 가고 어차피 너희들은 다 깜빵 가게 돼 있어. 왜? 최우연이도 내가 이번에 이제 고도 진짜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황도령이 최우원이 그 다음에 유가족 대표 또 한 사람 또 누구야 그 사람까지 네 사람을 이번에 또 고소했으니까 너도 네 진실을 알기 위한다면은 빨리 네가 어디서 돈을 마련해 와서 공탁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하도록 해. 너 맨날 검찰청 앞에서 어 진실이 어떻고 유고를 내가 훔쳤고 그런 황당무계한 것을 소위 대학이 나온 사람이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수라고 했던 사람이 진짜로 김일선이는 가라대학 나오고 어? 가라 계시지만 너는 그래도 서울대 나오고 부산대 국립대학교 철학과 교수까지 해먹은 놈이 그따위 짓을 안 나는 거에 대해서 너는 김일선이보다 모자라서 한참 모자란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하자. 너희 세 놈 다 그 진실을 갖다 원한다면 공탁 걸고 누가 진실한지를 한번 그냥 국민들 앞에서 가려보자. 이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야. 여러분,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신뢰로 저를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